쇼야 쇼. 오늘 국군의 날이에요? 나는 무슨 아 10월 1일? 아까 TV에서 맞나? 본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눈을 뗐어. 싸이가 세 곡이나 지금 세 곡째 불러서 뛰어내려왔네. 그러니까 너 무슨 아시안 게임 무슨 올림픽 개막 그러니까 올림픽 개막식처럼 하고 있어. 지금 뽀디랑 임시완 씨가 사회를 보고 있고요. 임시완? 우리 김정일 아나운서 선배님이 임시완? 군인이지. 옥태견 씨가 그 시범 보일 때 너무 군인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소 이렇게 멋있는 군인이지? 그랬더니 옥태견. 왜 몸은 그러니까 마이크가 저기 있는데 그 현장은 타고 들어온 소리지. 쫙 싸 하는데 멋있어. 군생활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아니 이미 잘하는 얼굴이잖아.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와 옥태견. 군대 갔어요? 실제로 군대에 가면은 그런 쉐입의 한국 병사 보기가 힘든데. 언제 갔지? 싸이 나오고 걸그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번 걸그룹? 싸이 근데 뒤에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되나? 아이패드를 교환 받았습니다. 고장나셨잖아요. 그쵸? 예. 여기 갖고 왔다, 갖고 왔다. 교환을 오늘 받아서 애플 스토어에서 가죽 슬리브도 하나 사서 리퍼가 아니라 그냥 교환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고 싶었던 거 여기다가 펜슬 끼우면 됩니다. 여기다 매직으로 쓸 건데. 그럼 이건 펜슬 그러니까 케이스예요 이게? 요 부분이요? 이렇게. 요 부분은 그렇죠. 이 거대한 펜슬 케이스인 거예요? 아이패드 케이스죠. 근데 이미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를 왜? 이건 케이스가 아니라 키보드예요.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펜 안 가지고 다닐 건 이건 없어도 펜을 가지고 다닐 거니까. 접는 거 가루로 적을까요? 오늘 수리 받느라고 펜을 안 갖고 나왔는데 월드컵이랑 아시안 게임 때 펜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이쁘네요. 그리고 이거 독도 샀습니다. 세워놓는 거 이렇게. 이건 저 있고 아이 애플워치 충전기도 하나서 간 김에. 이것도 애플워치. 네. 이거 하면 이걸로 전화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아이 폰 필요 없는 거죠? 실제 전화만 할 거면 그렇죠. 그렇죠. 주머니 넣은 상태로 여보세요. 이렇게 들려요? 키트처럼? 그럼 자동차도 부를 수 있어요. 아 진짜로 되는 자동차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동켜 뭐 이렇게. 있다고요? 실제로 요즘 그 자동차 시리아 트와이스 노래 틀어봐. 시리아 거부 시리아 시리아, 트와이스 노래 들어봐. 싫어. 시리아. 그냥 눌러서 키워. 트와이스 노래 들어봐. 그냥 이렇게 트는 게 훨씬 편하겠는데요? 아, 원래 한 번에 되는데. 고요럽 위반. 조은민 작가님도 맨날 이거 30초 알람 뭐 이런 걸 해요. 그냥 누르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리아. 이따 대답 자체는 안 하네. 이문세 노래 들어봐. 그렇게 갖다 대야 돼? 시리가 교육이 덜 됐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 그럼 조용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네. 이문세 노래. 이게 트와이스요? 아 이문세로 바꿨잖아. 트와이스 발음이 안 좋았어. 손으로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데 말로 하니까 반응이 좀 느리네. 아 어제 얘랑 하루 종일 놀았는데. 계속 레드벨벳 틀어봐. 트와이스 들어봐. 운전 중에는 진짜 편해. 노래 바꾸고 싶을 때. 불꽃축제 이번에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도 SBS 후원 뭐 하세요? 네. 우리 뭐 계속 고정이 된대. 그래서 모비딕에서 만들어서 기사가 나왔나 이게? 기사 봤어요 저. 기사 나왔어? 뭐 하는 누구 누구 나온다고 나왔어? 일단 얘기해줄게. 아니 기사면 얘기해도 돼. 기사가 나왔으면 얘기해도 돼. 제가 좋아하는 애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애들밖에 기억이 안 나서. 눈치 보세요. 뭐라고? 눈치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아. 근데 풀꽃 축제를 들어가면 아무리 제작진 해도 빠져나오는 게 동선 확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내가 7년 전에 갔을 때 갇혔거든. 그래서 여의도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여의도에서 회식을 11시까지 하고 나왔어요. 뭐 알려줘요? 뭘? 누구 누구 나오는지? 아니 공개방 이런 브이앱으로.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공개방송 같은 그런 MC를 보는 거예요? 혼자서? 아니 근데 뭐 약간 불꽃 중계? 아 불꽃 중계? 그건 또 뭐세요? 뭐라 알베르... 역할 이름을 불꽃 캐스터라고 해놨어. 아씨 EPL 안 하니까 불꽃 중계.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하는 건 알베르트랑 샘 오치랑 뭐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나왔나? 스트레이 키즈의 현진 아이엔? 불꽃 캐스터 됐습니다, 여러분. 불쾌. 아니, 역대 최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이번 불꽃이. 왜? 한화가 가을야구 11일 만에 가가지고. 에? 한화가 가을야구 11일 만에 아~ 가가지고. 정말. 나 일단 기분이 팍팍 쌓여져, 진짜. 저, 이번에. 이렇게 많죠. 가겠습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서울 불꽃 축제 10만 발의 불꽃 천명한 가을 밤하늘 신화. 안녕하세요. 10월 6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의 불꽃놀이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속보 서울 불꽃축제 10만 발의 불꽃 청명한 가을하늘 순화였습니다. 아, 오늘 저녁 7시부터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스페인, 캐나다 3개국이 10만 발의 불꽃쇼를 펼쳤는데요. 네. 가면 뭐해요? 사람만 많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일을 또 하게 돼가지고 예, 여러분이 잘 또 제 불꽃 중계를 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애석한 건 이날 도뇨대사 돈 스파이크 씨도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불꽃축제 여파의 어떤 씁쓸함을 맛보진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예, 제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죠. 자 불꽃 중계를 오늘 마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비웃고 계신데, 축구 중계를 안 하고, 왜 이걸 하고 있냐,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또 가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삼청동의 뭐 카페에 한 밤 9시쯤 들어갔는데, 거기 카운터에 계신 분이, 아!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서, 너무 정면으로 불사의 상처를 받아서, 울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 썸녀가 가기로 했어요 라고 했는데 본인은 안 갔다는 아니, 얘기죠? 썸녀가. 아, 저 썸녀와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토시 하나로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자, 차단해 주시고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소했던 고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죠. 고민 상담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시간 순사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아, 만화가 이말년 작가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고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받고 싶은 그림과 함께 고민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태는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피자 알볼로,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 자동차, 5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 바게트, ABL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마세라티와 함께합니다. 588 피자 알볼차, 반올림 피자샵, 선합닭, 배성재 텐다, 성재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민구닷컴, 피자 알볼로. 아,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진짜 편하네요. 배성재 왜요? 네? 그게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서 듣고 듣고 이렇게만 열려요. 그냥 배성 뚝 건드리면 이렇게. 그냥 이 정도에서도 얼굴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독 있잖아요. 충전 독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로 뭐가 올 때 이렇게 싹 보면 내용이 딱 떠요. 아, 얼굴을 인식해서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우리은행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지문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아, 누르면 그냥 이 각도, 폰을 보는 가장 흔한 각도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아. 그게 아주 좋네요, 애플이. 근데 그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좀 이따 열긴 열어봐야지. 응? 응. 이따 열다니? 아, 이따가 뒤에 누가 있어. 편리한 기능이에요. 뒤에 누가 보고 있어. 이따 봐야지 하고 딱 눈만 마주. 아, 그럴 땐 이걸 안 하면 돼. 무조건 좋아요. 살짝 쓸어 올리는 그 글쎄. 엄지를 안 건드리면 돼.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야. 오빠랑 닮은 오빠 형이 하면 안 열려요? 안 열려. 내가 분장한 다음에 했을 때 저건 안 열렸어. 얼굴이 인식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깜짝.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머로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영원한 들판을 가르며 달려온 이 시대의 가장 만화가 이말년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임효경님이 생록방에서 했던 가상 인방 축구 중계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웃음 뒤에 숨겨진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휴머니즘 방송. 아, 나중에 박펠레와의 쪼인 방송도 기대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 예. 아,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신 분들 많았어요. 네. 예. 한번 하실래요, 저랑? 이말년 작가의 그 인방에 최적화된 네. 네. 만짓견 만짓견 만짓남 만원 주면 짓는 남자. 아, 그 이미 최적화되는 상태고 저같이 갑자기 EPL 중계를 잃어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계하는 그 슬픔 적절한 콜라보였다. 천중남 천중남 천원 주면 중계하는 남자. 아, 평소에 천원으로는 안 했는데 네. 아, 이제는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만진남과 천준남. 네. 자, 아무튼, 10월은 진정한 가을입니다. 네. 이말년 씨에게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 가을만 되면은, 성묘를 가야 돼요. 집안 성묘. 추석 때 안 간 거. 네. 공포의 지장산 투어를 가야 돼서, 저쪽, 진안 쪽에 있거든요. 네. 네 발로 올라가야 돼요. 가파르다. 거의 그냥 암벽 클라이밍. 그 시즌하고 그 대학교 때 MT 시즌하고 꼭 겹쳐가지고 MT를 못 갔어요, 항상. MT 핑계를 대도 안 빼주시나요? 그 인사이더들에게는 MT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행사잖아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도 조상신을 모시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가자. 근데 되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아. 딱 그 MT 가는 그 토요일 날이 딱 돼요. 침착맨은 하프 인싸라 MT를 좋아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MT를 즐기셨습니까? MT를 인싸는 아니었지만 1년에 두 번밖에 못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가고 싶었죠.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베텐 MT 갔을 때 이말년 씨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역시 다르구나. 다음 MT 때도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언제 가죠? 이말년 씨한테 맞추려고요. 아, 예. 예. 아, 7773님. 저는 소튜브 애청자입니다. 숨바꼭질 할 때 소영이가 입고 있던 그 빨간 유니폼. 혹시 베리가 준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러시아 홈 유니폼? 네. 노래 부르는 것도 네. 오 대한민국 그거 따로 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영상.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제가 조카를 보는 그 삼촌 미소를 지으면서 왜냐면 받았을 때 아 이거 인증샷 한번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계속 안 보내드려가지고 얼른 찍어서 보내드렸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영상 더나 오 대한민국을 부르는 그 희귀한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아까 그 인사말 영원한 들판을 가르며 이게 소영이가 소튜브에서 자작곡을 발표했는데 네. 아, 그 가사였죠? 그거는 제가 보니까 한 5년 안에 네. 지워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영원한 들판은 어떤 그 문학적 표현일까요? 모르겠어요. 끝없는 들판? 하늘이 날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영원한 들판. 아주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속보 소영이 김이나 수준 뛰어넘으라고 봤고요. 하지만 5년 뒤엔 이불킥 가능성도 있다. 음원 미리 따놔야겠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딱 한 분 선정을 해서 그려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시작합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바꾼 거예요? 뭐 잘못 나온 줄 알았는데. 예. 이번 주 리빙 포인트 뭡니까? 인기 코너죠? 네. 리빙 포인트. 제가 요즘에 영화를 좀 자주 봐요. 네네. 원래는 영화를 거의 안 봤는데, 요즘에 IPTV? 음흠. 그거 맞들려가지고, 밤 되면은 한 번씩 이제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야금야금 한 편씩 보면은 한 달치 결제할 때, 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구나. 어? 이렇게 느끼실걸요? 그거 있어요. 한 달 공짜. 어? 무제한. 15,000원이면은 아 정액제로? 네. 근데 최신은 또 못 보지 않습니까? 어? 볼 수 있던데요? 그래요? 근데 아마 다는 안 되고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럴 거예요. 절묘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건 꼭 안 되던데. 제가 근데 영화 어차피 최신작 나와도 안 본 게 워낙 많아서 그래요? 전에 밀린 게 그거부터 봐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범죄도시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재밌다. 다 재밌대는 거예요.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명 다 재밌대요. 그래서 봤죠. 그래서 뭐 마동석 한국 히어로물이다. 그래서 한국의 헐크죠. 예, 봤거든요. 왜 이렇게 잔인해요? 영화가. 아, 좀 잔혹하죠. 그리고 저 기억 다 보고 나서 기억나는 게 손도끼랑 사투리밖에 생각 안 나요. 손도끼랑 그 연변 사투리 있죠. 예. 그래서 손도끼만 나오면 눈 가리고 왔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영화들이 너무 잔혹해지고 있는데 예. 범죄도시 정도는 그나마 양호하다. 이게 양호한 거예요? 그 등급도 그게 잘하면 15세를 받을 뻔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잔혹물들이 많으니까 그러긴데 어쨌든 좀 잔인하긴 했습니다. 아니 토막시체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19세 이상이 확실시 나오려면 무슨 가루로만 가루를 나와야 되나? 아니 근데 그 정도를 기대했다 영화 사측에서. 근데 이제 19세를 받았는데도 흥행은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이 좀 더 잔인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실화잖아요 또. 에?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요? 뭐야? 다 몰랐나요? 예. 네.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왜 스포예요? 그러면 그거 다 계속 다 자른 거예요? 예? 실제로 다 자른 거예요? 아, 그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쪽, 사건이요? 네, 그쪽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당연히 각색을 했겠죠. 진짜 마동석 씨 같은 분이 계셨을지는 알 수도 없는 모습이고 와, 진짜 무섭네요. 진짜 실화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자, 신과 함께도 실화라고 하신 분 있고 신과 함께도 봤어요. 신과 함께 실화입니다. 원투 네. 그거 아, 원작자를 알고 계신데 굳이 네. 이걸 가지고 그 지옥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 뭐지? 되게 유명한 장수였어요. 뭐가요? 아, 아닙니다. 자, 안시성은 보셨습니까? 안시성 그거잖아요. 양만춘 장군 나오는. 그쵸? 양만춘 성주가 나오죠. 네. 예. 나오고 그 중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네.
막아내는 스토리. 되게 좋은 스토리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나요? 네. 안시성에? 예, 네, 나옵니다. 쥐어짠다 쥐어짜라고 하신 분 있고. 거란족으로요? 거란족으로. 아니, 입모양을 제대로 해주세요. 작가님이 네. 입모양으로 알려주시는데. 쳐다보는 건 당나라고요. 거란족. 거란은 안 나오죠? 예. 옆에 살고 있죠, 그냥. 네네. 자. 아, 나오는 줄 알았으면 전 바로 챙겨봤는데. 나오신 줄 아직 극장에 걸려있으니까요. 예, 얼른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자, 리빙 포인트에 비해서 뭐죠? 리빙 포인트는 범죄 도시를 볼 때에는 네. 팔다리를 꼭 붙잡고 보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은 팔다리를 안 잡고 보면은 너무 내 팔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직 범죄나 조폭물 네. 뭐 이런 쪽들이 너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네. 그 기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초반에 그 관객을 확 강렬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초반에 잔혹한 장면 확 보여줘서 네. 약간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약간 초긴장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관객을 갖고 노는 그런 스토리는 좀 별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럴까봐 근데 네. 생각보다 이건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수위들이 너무 지나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채팅창에 딱 친구까지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친구? 친구 때도 아, 사람들이 친구.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아 친구도 징그러워요. 저는 지금도 친구는 다시 잘 안 봐요. 좀 무서워서요? 예, 아이가 좀 그 잔혹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잔인한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전 신세계도 못 보겠어요. 신세계도 좀 많이 잔인하죠. 관객들을 좀 이렇게 얼어붙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주입하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채팅창의 A 쫄보들라고 했습니다. 저 공포 영화도 못 보거든요. 아 그건 좀 쫄보네요. 그 막 저는 공포 영화 잘 봐요. 그래요? 예. 안 무서워요? 그 막 별로 안 무서워. 아, 난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 자꾸 노래 그 깔아가지고 자꾸 놀래키려고 일부러. 아, 채팅창에 김복남 동생이 할 얘기는 아닌 듯이라고 했네. 김복남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 여성분이고요. 저는 최악의 캐릭터 거기서 그 동생입니다만. 자, 가보겠습니다. 말릴 편한 상담소 김민기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많은 축하를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지나갔어요. 다음 생일부터는 베디처럼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닐까요? 아니면은 쿨하게 넘어갈까요? 그림은 신청 안 해주셨지만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생일 축하해주는 그림 정도 그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문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변에서 오히려 예. 그거를 이렇게 기념하고 예. 그런 거지. 인스타 같은 데 올리시는 건가요? 아, 좀 지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근데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평소에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아이, 그건 그렇지 않은데. 저 오히려 우리 베텐 식구들 중에 챙길 사람 없니? 예. 네. 생일이 다가온 사람 없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면 광고 낸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네. 운을 띄우신다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일 제가 말 안 하고 다녀요. 제 생일은. 왜냐하면은 이게 또 받은 만큼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 기억했다가 또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더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 생일에 뭐 해주실 필요 없고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해드렸죠? 생일날? 뭐 해주셨죠? 그림 그리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죠? 그럼요. 제 생일은 12월 5일이고요. 곧 다가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베텐 식구들 중에 그거 없나? 생일자? 곧? 곧 생일입니까? 11월에 생일인 사람들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민기님한테는, 안 받고 안 주기. 안 받고 주지 말자. 다 기억해놔야 돼요. 받은 거. 알겠습니다. 자, 김순호님. 11월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멋들어지는 영어 이름 갖고 싶은데요. 세련되면서도 발음하기 쉽고 차도남 이미지에 그런 이름 없을까요? 그림은 호주에서 캥거루랑 같이 에스프레소 마시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차도남이야말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이름이요? 네. 아메리카노 김. 코리아노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코리아노? 그건 너무 국적이 드러나는. 예. 예. 코레아노. 아니면은. 콜드브루. 네. 콜드브루 김. 자,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인데. 네. 고수 어때요? 고수. 고수. 코수. 외국인도 아는 단어예요. 고수는. 아, 그 향신료의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게임 고수. 게임 고수. 한국이 게임으로 워낙 유명해서 고수 하수라는 말이 실제 외국인들도 고수한테 쓰는 말이에요. 고수. 게임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용어가 굳어졌다. 네. 더군다나 초미남 배우도 그 이름을 쓰고 있고. 어, 그렇네요. 고수. 김고수. 고수. 티디창의 겜돌이 느리나 한다고. 좀 있고. 아, 티디창의 유진초이. 네. 예. 미스터 선샤인. 김캥거루. 미스터 콜드시티. 페이커 김으로 하고 페이커 김. 오, 괜찮네요. 페이커 김? 페이커 김. 너무 그거는 유명하니까 따라한 거 티나지 않나요? 우지 어때요, 우지? 우지? 그 게이머 중에 있어요. 아, 우지. 그래요? 호날두 하라고 질문 있고, 날드 김. 키위. 키위는 뭐예요? 키 약간 코즈 쓰는 말 같은데, 하나에. 아니, 아무튼 그냥 막 읽었습니다. 트럼프로 하라고. 트럼프 김. 백어슨, 백어슨, 백어슨 있네요. 못 들어지는 이름 뭐가 있을까요? 호주니까 그 좀 있어 보이는 이름.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아, 시드니에 있는 네.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김? 하버 브릿지. 하버 브릿지, 달링 하버. 달링 하버. 달링 김. 김거슨이라고 하신 분 있고. 태진 매니안 데블 어때요? 네? 태진 매니안 데블. 태진 매니안 데블? 태진 매니안 데블. 태진 매니안 데블이 뭐예요? 호주 특산 동물이요. 아, 그래요? 코알라도 있고. 네. 그 뭐지? 루니툰? 거기에 나오는 그 막 먹는 애 있죠. 막 도는 애. 걔가 태진 매니안 데블이요. 제레킴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요. 제레킴. 아, 제레킴 나쁘지 않네요, 그죠? 아, 제레가 에반게리오 보면은 굉장히 그 예. 분위기 최고 절정에 달하는 그 집단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실드 비슷한. 아, 돌킴 추천하신 분 있고. 양반을 추천하시고 있습니다. 양반! 이거는 그야말로 그 한국에서, 우리 컨트리에서 예. 최고 레벨의 예. 소사이어티에 속한 예. 사람이다. 아, 귀족이다, 귀족. 양반 킴으로 끝낼까요? 네, 양반 더 이상. 양반 킴. 아, 톨킨도 왔고요. 야. 양반 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족이다. 실제, 노블 패밀리.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네, 노블 패밀리고 온 국민이 사랑하고. 그렇죠?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죠. 네. 동생은 파레 킴. 아, 그 동생 부가 킴. 부가 킴. 부가 킴. 부가 킴. 조미 킴. 네. 부가 킴. 부가 킴. 네. 아, 양반 킴으로 가겠습니다. 양반 킴. 광천 김. 아, 노래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킴쿱다 블렌딩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아, 여치밀은 햇반. 네. FX의 Four Words 드리죠. 오빠, 알패드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그거야. 그, 복원을 안 했어. 팬념, 팬념인데. 안 갖고 왔어? 왜 2주 연속 안 갖고 와? 왜 2주 연속 안 갖고 와? 아니요, 저번 주에 가져왔어요. 저번 주에 녹음. 아, 내가 펜만 있었으면 이걸 써보는데 아쉽네. 펜이 없어? 네. 아, 이걸로 안 돼, 노트. 안 돼, 안 돼. 안 될 걸. 되겠어요? 될 수도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 펜을 갤럭시 펜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쉽네. 아, 지금 에어팟을 내 노트북에다 계속 지금 블루투스 연결하다가 안 돼가지고 열받아서 그냥 내려왔어. 다 애플이네요. 예? 다 애플이네요. 이게 통일감 있게. 이게 끊을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호환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겨울옷 하나 장만했습니다. 가을옷. 예뻐요.
응? 예쁘네요. 명품 같네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 언니가 있구나. 라디오 스타도 내 옷 있구나. 저기 부산 창원에 행사 갈 때도 내 잠바 얘기도 안 하고. 아, 방문을 안 잔 거예요? 방문은 안 잔 거예요. 방문을 왜 잔 아니 그리고 이게 최악일 거예요. 입고 나가서 발견되면 그냥 입었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 입었구나 해서 그 옷을 뭐 빨아대면 빨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 내한테서 잊혀진 옷이 어딘 갑자기 생각나서 그 옷 어디 갔지? 그래서 몇 달 만에 딱 가보면 형방 저기 구석에 막 처박혀있고 아,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 그렇죠. 내가 이 존재를 잊게 만들었구나. 여기 짱 박아서 있었으면 계속 애용했을 텐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코디 있잖아요. 연예인. 그러니까. 코디 왜 코디 안 쓰시죠? 왜 대체? 코디 분이 인터넷 보면서 되게 승진 씨 입고 대퇴에서 거울 20개를 입고 이거 가져오세요. 그거 갖고라고.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코디를 해주실 수도 있죠. 유일한하게 입고 옷 그것 입고 갖고 오세요. 그것도 코디죠. 코디 지금 보고 있다니 지금 눈여겨보고 계세요. 코디님이 어때요?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벌써 두 개나 만났는데 박민영님 고민부터 또 만나볼까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고3입니다. 고1 때 맨날 같은 노래만 듣는 게 지겨워서 어쩌다 클래식을 듣게 됐는데 마음도 안정되고 공부도 잘 되고 여전히 잘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클래식을 추천했지만 그런 지루한 걸 왜 들어? 네가 클래식? 거짓말 하지 마. 무심한 당하네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클래식 얘기할 친구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림은 공부하는 제 옆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말년님 모습 그려주세요. 아, 클래식. 제가 딱 이랬거든요. 예. 제가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클래식을 많이 듣고 친구한테 추천을 하면 예. 일단 왜 듣냐. 아. 이것은 공유할 만한 걸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너나 들어라. 지루하다. 예. 이런 느낌. 쇼팽의 숭어? 숭어. 뭐 있잖아요. 네. 그쵸? 아무튼 엘리제를 위하여 이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 있고 그건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군부대 가도 그 부식차가 예. 후진할 때 그 네. 소리가 또 나옵니다. 네. 조심하라고. 옛날 아파트 벨 누르면 그거 나왔어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파트 벨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었나요? 저희 외할머니 댁 가면은 그 종을 누르면 그 소리가 꼭 나왔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클래식 자주 듣는다고 하신 분 있고 저희 뭐 공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 있죠. 지자체마다. 그렇죠. 예. 저도 근데 클래식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가사가 안 나오는 게 크더라고요. 멜로디는 좋은데 이게 그 좀 가사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감상하는데 좀 일종의 축구 경기만 보는 것보다는 해설이 좀 있으면 좀 감상하기 쉽듯이 노래 가사가 좀 그 멜로디에 좀 붙어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클래식의 최고봉이 오페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오페라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가사 자막 달린 오페라 영상 같은 거 구하기 쉽거든요. 아 이게 가사 문제가 아니구나. 거절한 걸로. 가요 팝이 왜 팝이겠어요? 인기 있으니까 팝인 거예요. 파퓰러. 알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클래식도 굉장히 파퓰러했다 볼 수도 있고 낮에 버스 타고 창문 열어놓고 클래식 들으면 꿀잠 잔다고. 아 좋다 이게 아니고 꿀잠 잔다. 네. 아니 뭐 옛날에는 클래식 자체를 잠을 자기 위한 귀족들의 도구로 쓴 적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자장구예요. 예.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래식 보러 가서도 예. 현장에서 눈을 감고 듣다가 잠시 약간 그 반쯤 수면 상태 있죠. 예, 반 살짝 이렇게 고스톱 그럴 때 귀로 그 클래식 음악이 스며들면 예. 그게 묘한 그 몽롱함이 있어요. 아, 그 와, 최면 걸 때처럼 절대 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뭐 이렇게 하면은 기억에 남는다면서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해라 뭐 해라 하면. 아 그런 걸 누가 공연장에 시키겠어요? 채팅창에 그냥 잔 거라고. 아. 하지만 군데군데 깨우는 구간이 있어요. 네. 국창 하면서. 주무신 건데 그냥 클래식 꿈을 꾸신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절대 자지 않았습니다. 네.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그 클래식 곡. 클래식? 네. 모차르트가 최고다. 모차르트. 네. 가장 좀 가벼움이 있으면서도 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구간들이 워낙 많고 딱 들으시면은 베토벤, 슈베르트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아, 그렇게는 못하죠. 제가 무슨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도 그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듣는 거죠. 아, 네. 전 또 풍이 있으니까 특히 구분하실 줄 알고 있고. 로시츠키 얘기한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빠 안 잔다 이런 느낌 얘기한 거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슈베르트의 숭어를 얘기했죠. 쇼팽이 아니라 예. 슈베르트 아버지 바흐 예? 아 그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바흐고 어머니 숭어는 슈베르트 어머니는 핸델 슈베르트는 숭어 네 음악의 숭어 자 레반도스키 음악이 제일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와 저 처음 들어요 살면서 레반도스키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유명한 폴란드 출신인데요 예. 정말 우아하고 그런 연주자죠. 그 키가 뭐죠? 굉장히 큽니다. 또 음악의 뭐죠? 저분은? 저분은 음악의 어떤 예. 윙드 후사르 예. 음악의 음악 기계 음악의 예. 음악 기계 폭격기 같은 음악가 아. 음악의 골게터 그런 예. 느낌 그렇습니다. 자, 뭐 얘기했죠? 박민영님 어쨌든 살만합니다. 그래도 클래식 네. 좋아하셔도 가요도 같이 들으시면서 네. 친구들만 할 땐 가요 얘기 네. 평상시에는 클래식 듣기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종호님 거 저는 첫인상이 너무 더럽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인데요.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말도 잘 안 걸어요. 이런 제가 이번에 생애 첫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요. 소개팅 전 얼굴 공개 사진은 최대한 귀엽게 나온 걸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인상이 더러워서 상대 여자분이 보자마자 절 무서워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림은 인상은 더럽지만 최대한 귀엽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려주세요. 아, 요거는 진짜 얼굴이 그 얼굴 때문이 아니에요. 얼굴 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뭔가 불량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장을 일단 체크난방을 준비하세요. 체크난방이요? 체크난방. 지금 입고 계신 그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체크난방. 그리고 두꺼운 걸수록 좋아요. 그 더풀 느낌으로. 네. 체크난방 준비하시고 머리 메이플 스토리라고 게임 있는데 예. 언급하면 안 되나? 토뱀머리라고 있어요. 기본머리. 토뱀머리. 토뱀머리. 토뱀머리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상구머리거든요. 네네. 아, 토뱀머리. 이렇게 옛날 그 예. 성직자 머리 비슷하게. 네네. 그래서 토뱀머리 하시고 여기를 허옇게 치세요 옆에를. 아 옆에를 네. 투블럭으로. 투블럭을 짧게 치는데 위에는 토뱀머리. 아 그래서 결국은 상구머리. 예. 네. 그렇게 단정하게 어른들이 좋아하게 단정하게 가시면은 절대 험악해 보이잖아요. 요약하면 나처럼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러네요. 토뱀머리죠.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보세요. 토뱀머리. 네.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절대 험악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 머리를 하면. 체크난방에 토뱀머리. 체크난방에 토끼 해결. 그래도 좀 힘들면 안경. 안경. 네. 군복 입는 게 제일 단정하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으면 행동거지가 좀 약간 껄렁껄렁해지기 때문에. 아 그래? 그건 예비군이나 그렇지. 현역 휴가 나오면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분이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 몰라서요. 그래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잠깐 정정을 또 한번 해드리면 2010년부터 슈베르트의 숭어가 아니라 송어로 네. 표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저 그거 들었어요. 네. 그게 오역이래요. 실제로 송어래요. 그 송어회 있죠? 살 붉은색. 그거래요. 모르셨죠? 네. 그러면 그 숭카오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카오톡? 송카오톡인가요? 같은 건 아니겠죠, 그건? 숭어가 따로 있는 거죠? 숭어. 네. 송어 만화어치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진짜 숭어예요. 그건 숭어고, 슈베르트는 송어.
알겠습니다. 아, 송어는 민물고기고 숭어는 이제 바다. 포항에서 그 숭카오톡이 나왔으니까. 아, 빨간 게 그럼 송어인가? 아, 빨간 게 송어다. 저 회는 그냥 나오면 그냥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잘 구별을 못하고. 자, 오늘 또 약간 그 숭송 논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송 논쟁이 아니라. 슈베르트는 뭐죠? 음악에? 슈베르트도 뭐 하나 있을 텐데, 그죠? 음악에 송어. 자, 어떻게 할까요? 아, 런닝맨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 여성 연예인 숭지호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송지호. 숭중기. 아, 숭중기. 갑자기 싸자 논쟁과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아, 음악의 도시 어부라. 음악의 도시 어부, 슈베르트. 또, 숭해교. 음악의 도시 숭중구. 숭중구. 아, 그러면 숭숭거풀이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 숭숭하네요. 아, 뒤숭숭하네요. 이무숭이냐고. 아, 숭해. 숭해 선생님. 숭해 선생님. 아, 넘어가죠. 1885님 거.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이사 오셨습니다. 지긋한 연세는 아니고 60대쯤 되어 보이시는데 문제는 자꾸 제게 쓸데없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지도 않은 생밤 2kg, 직접 산에서 따셨다는 산나물 등 이거 어떻게 좋게 거절 못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림은 그냥 주춘주춘 사이에서 함께 춤추고 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이건 뭐 주춘주춘을 그려달라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본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별로 그림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림은 그냥. 아, 근데 이런 건 진짜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계시거나 할 때 이거 네. 뭐 남을 다듬는 것도 모르고 밤 삶는 법도 모르고 이러시면은 조금 이걸 아, 이것도 이거 버리기도 그 위해서 주신 건데 네.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런 거는 근데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비빔밥 먹을 때 그냥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분이 뭐 그냥 혼자 사느라고 네. 밥 같은 것도 안 해드시고 그냥 뭐 라면만 드시거나 라면에 산나물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떻게 넣어요? 그 생 산나물 넣어서 그냥 넣으면 돼요? 네. 밤도 라면 할 때 밤 넣으면 돼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안 먹어본 사람들은 좀 곤란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게 최대한 잘해서 먹고 먹은 다음에 할머니한테 피드백도 드리고 싶은데 네. 아 그거 산나물 이렇게 해서 무쳐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예, 스몰 토크가 안 되네요. 밤은 그리고 그거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찌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검색해서 하는 법 찾으면 다 하겠는데 전자레인지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행동에 옮기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 그냥 까서 밥할 때 밥솥에 넣으면 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용기 내서 말씀하세요. 주지 마세요. 아, 저번에 먹었는데 되게 맛없더라고요. 아, 최악의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네요. 옆집이시니까 또 벌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7층이면은 17층에서 운이 딱 맞아가지고 이분이랑 네.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얘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만날 때마다 하면, 아, 뭔 놈의 벌레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오. 아, 이말년 범죄도시보다 이말년이 더 잔인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영화보다 잔인한 멘트 하지 말래요. 사회생활 마이너스 100점.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이 거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하셔서. 이왕 주실 거면 혹시 등심 같은 거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아, 저게 더 잔인한데요? 잔인하진 않죠. 이건 뭔가 제안. 저거는 저런 말은 집에 가서 갑자기 생각나서 괜히 열받는 말이에요. 삼겹살 같은 건 주시면 안 돼요. 네. 아, 이런 것이 바로 절규합계론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기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화낼 타이밍은 드리잖아요. 근데 저분 거는 지금 화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자연산 숭이버섯은 없나요? 그리고 할머니 돈으로 주세요라고 질문도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말씀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밥솥에 한번 꼭 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이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별로 마땅치 않은 결과다 싶으면은 좋게 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쪄서 다시 또 드려보세요 한번. 아, 그렇게? 네, 제가 한번 했는데 맛있어서 좀. 그럼 막 더우는 거 아니에요? 쪄와라. 쪄와라.
아, 방앗간 마냥. 그 다음에 뭐, 산나물을 어떻게 인터넷 레시피대로 무쳤는데 너무 맛있어서. 예.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계속 바라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 할머니 그쵸. 언제 또 주시지? 그쵸. 그래서 괜히 또 여쭤보고. 산나물 곧 또 안 주세요? 새로운 레시피. 세계를 또 만날 수도 있죠. 이재현님 거 가볼까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는데 정말 노잼 아재 드립을 계속 치십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어드렸는데 억지로 웃는 티가 나는지 재미없나?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딸랑딸랑 리액션 잘하는 법 있을까요? 회사 생활 잘할 수 있게 팁 좀 주세요. 그림은 부장님 그림 그려주세요. 이 그림 그려서 사랑받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안경 끼고 가발 쓰셔서 머리는 풍성하시고 양복 입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발 쓰셔서는 왜 말씀하시는지 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부장님. 그러니까요. 하하. 얼굴 표정 짓는 게 제일 힘드니까 보통 박수를 얼굴 높이에서 크게 치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무표정한 채로 박수 치면 그것도 참 뭔가 인민회의 같고 그러겠네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재미없 다고 하더라도 아재 이 개그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걸 안 하는 분은 그 시간에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재 개그 때가 좋지 않을까. 이걸 뭔가 바꾸려고 하면 뭔가 그 시간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잼 없나? 그러면 잼이요? 그건 조진수가 있는 가수팀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라. 아재 개그에는 아재 개그로. 김현숙 있던 그 코코? 예. 세상에. 그런 방식이 또 있죠. 노이즈 라이벌 그 팀이요? 예. 아, 없어서. 네. 자네 우리 건데?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그분에게만 다가갈 수도 있고. 아 윤현숙이네요, 윤현숙.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거는 그렇게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받아라? 예. 더하게? 더하게. 아. 그리고 문제를 좀 공부해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좀 해보세요. 한번 문제 내시면은 이번엔 내 차례. 아니면 팀원대로, 팀원들끼리, 팀원이 네. 한 열대명, 그분 아래에 몇 명 있는지 봐서 네. 돌아가면서 불침버서 하듯이, 네. 야, 이번엔 네가 웃어라.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돌아가면서. 아. 그럼 부장님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패턴이 있는데? 이러면서. 순번이 있네? 이 녀석들이. 한꺼번에 절대 안 터지고 한 명만 웃는 거죠. 네. 딸랑 쿼터제. 네. 아니, 이 방법이 네. 은근히 있는 게, 이제,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농담하겠다고 할 때, 네. 안 웃어요. 네. 그냥 이렇게, 이래버리면, 네. 이제 분위기에 못 이겨. 저쪽에서 어떤 분이 대신 웃어주거나 받아주면, 네. 그분한테 갑니다. 네. 왜냐면 그분도 약간의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네.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분은 제가 개인 방송할 때 이거 많이 하거든요. 깔깔 유머지 읽어주는 시간. 예. 이거를 이게 중독이에요.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걸 왜 하냐면은 싫어하는 게 보여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만해 계속 이럴 때가 최고예요. 진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막 돌아가면서 하고 막 티를 내죠. 네. 그러면 이 그거 자체가 부장님이 그 개그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계속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다. 네. 진짜 웃어봐요 한번. 푸하 하면서.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거 왜 웃어? 아마 부장님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고단수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래요. 괴롭히려고 해요. 이발년 악마 소리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그 웃음 당번제 저는 딸랑커터제 추천드리고요. 부장님 오늘 웃음 당직이 누구지? 그 앞에 가서 드립을 치는 거죠. 네. 자 역시 이말년이 제일 잔인하다. 가 결론이 됐습니다. 자 1511님 거 장거리라서 주말에 남자친구랑 만나고 헤어지는데 너무 슬퍼요. 헤어질 때마다 엉엉 울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올 때면 DJ의 다음 해봐요 멘트에도 다 떠나는 것 같아서 슬퍼요. 장거리 연애 어떻게 견디죠? 그림은 남친과 떨어져 있어도 계속 볼 수 있게 커플 사진 그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어떤 DJ죠? 다음 거기다 보내실 거예요. 여기다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가 누구죠? 저는 일단 아니죠. 저는 다음에 봐요 이런 말 안 하니까.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이 들을 만한 라디오가 아니죠,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헤어질 때마다 울 수 있죠?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장거리 때 단거리 연애도 한 명 더 만들어라고 하신 분 있고 장거리 아, 단거리 연애용도 네. 그리고 저 더 좋은 방법 있어요. 뭐요? 왜 울겠어요? 만나니까 우는 거야. 그렇죠. 안 만나면 안 울겠죠. 안 만나서 헤어져라. 헤어져라. 헤어지고 아하. 왜 헤어지냐? 만나기 때문에. 역시 이말년이 가장 잔인하다. 왜 역시, 자꾸 울리를 만들어요? 역시 토크계의 장첸. 네. 제가 또 도끼를 들었네요. 연애하니? 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어야죠 이제. 네. 왜 우는지를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이제 근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혀가 도끼 같다고 해요. 다 잘라버린다고. 리빙 손도끼. 그동안 사연 중에 가장 잘 해결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고민 해결했다고. 아 마음에 그런가요? 처음으로 흡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네. 감사드립니다. 1511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방송 잘못 찾아오신 것 같고요. 자, 아 손도끼 아니고 밤도끼라고. 채팅에는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네. 하신 분들. 밤도끼. 밤도끼. 손도끼 대신 밤도끼에 당한 분. 임종필님 거 가볼까요? 아픈 추억이 또 아쉽게도 아쉽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곱 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렸고요. 어떤 분께 그림 선물하시겠습니까? 부장님 그려드릴게요. 부장님 이재현님께 안경 쓰시고 가발 쓰시고 머리 풍성하시고 양복 입고 계시고. 네. 이걸 선물을 하게 되시면은 자 영영 네. 까방권 한번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재개그 같으면 열 해 될 수도 있고. 아니죠. 총애를 받기 때문에 더 그래? 재밌게 해드리려고. 부탁드립니다. 저 어제 이면제에 넣을까? 야,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탈모 아우팅을 하셨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금방 그래. 원래 매직으로 하세요? 원래요? 예. 네. 어제 돈 스파이크 씨를 본 것 같아. 어디서요? 장어집에서. 근데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실래 따라서 인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장어집 간 게 아주 맛있는 집이구나라는 만족감. 아, 아 인증.
되게 웃긴 게 딱 그 끝나고 저쪽에서 이렇게 돈 스파이크 아저씨가 일행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 돈 스파이크 아저씨인데? 이러고 먹다가 라디오를 딱 트니까 바로 목소리가 나왔어. 계속 아저씨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처럼. 나도 흥이네. 했습니다. 지금은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자, 이재현님을 위한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는데 지금 저희가 그 태블릿 PC를 놓고 오는 바람에 직접 매직펜으로 그려주셨거든요. 손으로. 개그도 제가 좋아하는 개그로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궁궐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뭐죠?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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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시렁. 아 표준어로는 구시렁 구시렁이고요. 네. 자 어쨌든 그 부장님의 얼굴을 그려주셨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인데 9월 1일이라고 잘못 쓰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 예, 9 플러스 1하고 점 1 하면 되겠다. 한 달 전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10월 1일 오늘 그렸다는 걸 영상으로 이렇게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 근데 손으로 그리시니까 진짜 느낌 있죠? 예, 지금 작가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저희가 이거 베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이 정도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가지실래요? 제가요? 네, 어차피 인스타에 올리고 남잖아요. 부장님 그릴 거면 그대로 보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 왠지 때문에 이렇게 해줬어요. 저 때문 아니겠죠? 여기도 있는데요? 저 때문 아닌데요? 아, 아닌가 봐요. 됐다. 노래 듣는 버전 한번 듣다 하겠습니다. 뭐 들을? 자, 10월 6일 토요일 배성재 10 끝곡입니다. 슈프림팀 영준의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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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돼요? 4, 3, 2 네, 인기 그룹 H.O.T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그래서도 그룹 해체를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본물을 또 H.O.T를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는다는 글도 있...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그 H.O.T. 콘서트 라이브 중에서 빛!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H.O.T. 해체 소식 2001년 5월 SBS 뉴스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2011년 5월 13일에 H.O.T.가 해체를 하게 됐고 오빠 2011년이라고 했어요. 11년에서 SBS 뉴스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2001년 5월 13일에 H.O.T.가 해체를 하게 됐고요. 당시 팬들은 분노에 실망에 아쉬움에 큰 충격에 빠졌었죠. 아, 당시 팬들이 H.O.T.는 언젠간 돌아올 거다 이렇게 믿는다고 했었는데 17년 만에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 13일 14일 H.O.T. 완전체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자, 뭐 열광의 도가니겠네요. 여성 팬들도 그렇고 남성 팬들도 상당했잖아요. 어느덧 30, 40대가 된 팬들이 많을 텐데요. 티켓팅 성공해서 콘서트장에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중에 상당수 아재분들은 또 배텐을 듣고 계시겠죠? 자, 반갑고요. 토요일은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소소하고 쓸데없는 고민도 환영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릴라는 공짜고요. 모바일 메신저도 공짜입니다. 고민과 받고 싶은 힐링 그림을 요청하시면 딱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말년 작가와 돌아올게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로 보시는 거죠.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왕심리의 흔남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귀차니즘의 대표주자신데 요즘 네. 자주 다니신다 이런 목격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8816님이 말년 작가님 점심에 꼬막 비빔밥 드시는 거 봤어요. 미남이시던걸요. 이야 안 먹었는데 드신 적 없습니까? 네. 꼬막 비빔밥이란 걸 먹어본 적 없어요? 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9월 15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분이 날짜를 착각하셨을 수도 있죠. 다른 미남을 봤나 봐요. 알겠고요. 진짜 미남을 보신 게 아닌가. 네. 이재황님. 네. 이말년 작가님 동네에서 봤어요. 날씨가 꽤 추웠는데도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다니던데 반바지는 언제까지 입을 예정인가. 이건 목격담 맞네요. 확실하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바지 입은 사람은 많아요. 요즘에도. 반바지 입고 이말년 작가처럼 생긴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냅두면 계속 입어요. 그래요. 겨울에도? 제 눈에서 치워야 돼요. 제 시야에서. 안 그럼 계속 입습니다. 아직도 자기도 입는다고 하신 분이 있고. 반바지가 편하죠? 반바지가 편해요. 네. 오늘도 슬리퍼 신고 오셨네요. 반바지에. 이재형님은 맞게 목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7471님, 말년이 형 봤는데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하기 싫어서 아는 척 안 했어요. 네. 잘했죠? 그럼 다음에 셀카 두 장 약속. 아,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배 이벤. 네. 다음에는 두 장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요. 이말년 갤러리에 지나가다 봤는데 방해하기 싫어서 그냥 왔어요 하면서 몰래 찍어서 올리세요.
제 행적들이 그러면 계속 몇 월 며칠에 어디 간 게 올라오고 어디 간 게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네. 참 좋은 일 하신다. 그쵸. 이런 생각을 했죠. 도찰보다는 차라리 이게 신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한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다음으로 좋은 건 신청. 네. 세 번째 도찰. 네. 도찰은 좋은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도찰은 이제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상한 표정일 수도 있고. 그걸 또 올려서 이렇게 희화화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찍어도 희화화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전에 한번 그 지방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네. 그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 네.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찍어서 네. 책 읽는 척 한다고 올리셨어요. 아. 아니 내가 왜 누구 보라고 책 읽는 척을 하겠냐. 아. 좀 굉장히 억울하고 그걸 누가 제보를 해줘서 네. 아니 그렇다고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이걸 이분한테 해명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음 아리. 설정샷 맞지 않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비행기에서 허세 부린 거라고. 언제 찍힐지 모르니까. 딱 들어도 허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책을 읽으셨을 거였으면은 매우 억울했어요. 그 사과 패드로 보셨을 거예요. 사과. 아니요. 그때는 제가 패드로 책을 보는 게 제 원칙에 맞지 않았어요. 아. 예. 그때는 종이로 봐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만화를 봐야겠다. 아. 만화를 보면 사람들이 설정이라고 생각 안 하겠는데. 척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 힘드네요, 진짜. 유명 캐스터. 매우 유명, 억울했습니다. 예, 아나운서로 사는 거 진짜 예. 힘드네요. 아,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 주장하는 게 비행기에서 책은 정말 잘 읽혀요. 어두운 조명 속에 네. 이 그 등 있잖아요. 개인 등. 네. 그걸로 해놓고 보면은 정말 술술 읽히거든요. 아. 억울했어요. 옆좌석에서 되게 싫어했겠네요. 그래요? 자야 되는데. 아니 저는 옆좌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아. 네, 해놓습니다. 아, 그분 기자네 기자라고 하신 분인데 가짜뉴스 기자죠. 네. 이런 제보도 있는데 5867님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보는데 더 네. 콰이엇이랑 이말년이랑 닮았다고 느낀 거 나쁘님? 눈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되게 억울하게 닮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좀 더 피곤해 보이고 좀 더 좀 꼬여 있게 생겼죠. 자, 아무튼 더 콰이엇과 닮은 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뭐죠 오늘은? 제가 개인 방송을 하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과자를 먹게 되더라고요. 집에 요번에 추석 그 부모님 댁 들리면서 부모님이 또 이제 과자 관련 일을 하시니까 과자를 막 한 몇 박스씩 주세요. 그럼 이제 옆에 보이니까 계속 한 봉지씩 꺼내서 먹는 거예요. 개인 방송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팔다리는 얇은데 배만 뿌룩하게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과자를 먹지 마라. 과자가 진짜 그 안 좋다. 밥을 먹어라.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가져와가지고 작업실에 네. 컵밥을 사서 컵밥을 데펴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먹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맞아. 컵밥을 먹으니까 과자가 땡기더라고요. 아, 입가심으로? 네. 입이 텁텁하니까. 그리고 그냥 과자만 먹을 때는 물려서 한 두 개 먹고 말았는데 두 봉지 먹고 말았는데 든든하니까 세 봉지, 네 봉지 거침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밥의 빈틈으로 예. 과자들은 잘 스며듭니다. 아, 이게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게 참. 밥심으로 먹게 되죠. 예.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더 배가 요즘에 더 튀어나왔어요. 이렇나. 이해가 됩니다.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정상이에요. 매우 정상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자만 먹어야 되나요? 그런 거는. 그래서. 리빙 포인트입니다, 이게. 네네, 리빙 포인트. 다이어트 할 때에는 과자만 먹는 것이 좋다. 아니, 결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과자를 어쨌든 안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긴 한데, 네. 너무 논리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입맛 그 돌리는 데는 탄수화물만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다른 것도 다 더 먹게 돼요. 그리고 그 맛, 오감 뭐 이거 있잖아요. 네네. 뭐 신맛, 네네. 뭐 떫은 맛. 거기에 감칠맛 추가됐잖아요. 그 다음 후보가 탄수화물 맛이라는 것도 있대요. 탄수화물 그 특유의 맛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위험한 맛, 탄수화물. 밥을 먹고 과자를 먹게 되는 그 세트 메뉴를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자를 차라리 택해라. 근데 이제 대개는 이런 얘기죠. 그렇게 과자, 배고프니까 자꾸 과자 먹으니까 밥을 제대로 먹어. 이렇게 네.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밥을 제대로 먹으면 한식은 맵고 짠 부분이 많아서 과자로, 과자로 달콤하게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보완책으로 네. 과자, 디저트까지, 후식까지 한 세트로 생각해서 프렌치, 네. 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프랑스 음식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예. 밥을 적게 먹는 거죠. 아. 컵밥을 반만 먹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자를 조금 먹어서 완결을 시키는 거죠. 적은 양으로 완결. 아. 어떻습니까? 근데 그 정도 그 자제력이 있었다면 과자를 안 먹었겠죠. 인디언 밥은 과자인가요? 밥인가요? 물어볼 시민이 있는데 밥입니까? 그 누구에겐 밥이 되죠? 인디언 그쵸? 인디언 밥이죠. 근데 이거 사실 우유를 말면 예. 그거는 훌륭한 식사거든요. 또 식사가 되나요? 식사죠 그거는. 아, 이 밥이니까. 사또밥은요? 누군가에겐 밥이죠. 사또밥. 아, 저 사 사또밥을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요? 요즘 파나요? 아, 채팅창에 그래. 톱밥은 그럼 어디 톱밥. 밥이냐고. 지금 막 제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뭐 스펀지밥은요, 뭐 고래밥은요. 고래밥. 요즘에 깃밥. 또 상어밥도 나왔어요. 아세요? 상어밥이 나왔어요? 상어밥이 나왔어요. 상어밥은 그, 보통 그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바다에 빠져 상어밥, 상어밥이 됐다. 아, 상어밥 만들겠다. 물고기밥이 됐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상어밥이 진짜로 나왔어요. 자, 아무튼 인디언에겐 밥, 한국인에겐 과자 이렇게 정리를 문학적으로 하고요. 거기도 리빙 포인트 같네요. 그래요? 자, 궁금하네요. 궁금한 과자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마왕님, 익명이네요? 네. 이번에 아주 어렵게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말도 잘 안 것이고요. 정말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뻘쭘합니다. 뭐 시키실 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시킬 일 있으면 말하겠다고 하고 일을 안 시키네요. 정말 무쓸모 인간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이러다가는 정직원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림은 정장 입고 미친 듯이 바쁘게 열리라는 회사원의 모습 그려주세요. 이름이 마왕이라 예. 아무도 일을 못 시키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김마왕 그 인턴 사원을 꼭 뽑아야 되는 뭐 무슨 국가적인 제도가 있나요? 아니 뭐 국가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IMF 이후에 예. 기업들이 이제 정직원 말고 이제 비정규직을 통해서 정규직을 만드는 예. 이 묘한 예, 자리 잡은 거죠. 기업 문화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뽑은 게 아니라면 왜 일을 안 시킬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보통 회사 입장에서는 TO가 나와서 뽑았는데 네. 그 팀에서 가르치는 시간보다 그냥 빨리빨리 지금 급한 거 빨리 치워야 되니까 자기가 그냥 직접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숙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회사에서는 네. 일단은 좀 앉아서 지켜봐라. 라고 하는 대기병 같은 그 기간을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군대 그 처음에 들어가면 하듯이 지켜보듯이. 군대랑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미생 보면은 네. 거기서 장백기라는 캐릭터가 네. 선임이 일을 안 줘서 되게 힘들어하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네, 장백기 씨가. 네. 그런 거였으면 좋겠네요. 그 모바일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 이름도 마왕이고. 예.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시고. 보란 듯이, 그러면 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모바일 게임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왠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아하. 분명.
지금 제 아직 이분은 그 신분이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라면은 인턴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을 가르쳐서 필요한 인재가 돼야 이쪽에서도 계속 하자고 할 텐데 지금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피가 마르겠네요. 진짜. 그렇다면은 모바일 게임이 답이다. 2주 동안이면은 꽤 기네요. 그래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고 뭐 익힐 거 있으면 익히고 이러다가 이제 좀 일을 줘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 말년 씨 이거 한번 해보겠어? 이러면 네 하고 바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2주면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일을 어떻게 좀 찾아서 해야 되나 이게 애매하네요. 신병 보호 기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보호를 오래 하는데요. 네, 이게 보호인지 뭔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옵니다. 무슨 멸종 유기종 돼야 되지. 자, 아, 회사 오너 집안이라고 소문이 잘못 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일을 만들어 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어, 일을 만들어 아, 사고를 치라는, 사고를 치라는 건가요? 네. 뭘 깨란 얘기죠 일단. 아. 일단 그 예루살렘 바이러스부터 심어볼까요?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간단하게 네. 해결되지 않나요? 요즘 같은 때는. 트로이 복마. 언제적입니까?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90년대에 애교 수준으로. 도스 쓸 때 나오던 게 예루살렘 바이러스 아니에요? D2 바이러스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거. 아하. 아, 사장 아들인 척하면서 편하게 즐기라고 아. 아, 하신 분 있고. 자, 프린터 수리법을 미리 익힌 다음에 일부러 고장내라고. 고단순데요, 아, 이건?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고치는. 아하.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 아, 종이약을 접어서 선배들에게 선물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정말 할 일이 없어 보이겠네요. 네, 하갈도. 아, 하갈까지. 아, 탕비실에 물 날리라고. 빨리 닦으라고 하신 분도. 업무 사기단 아닙니까, 저분이요? 아, 반대로 업무 지시를 해보면 어떠냐고. 안 시킨다면? 말려 선배 이것 좀 해주실래요? 네. 이런 식으로. 복사 좀 해오실래요? 네. 그 검토도 좀 해드리고 어떻게 갖고 와봐요. 갖고 와봐요. 이런 식으로. 어이 김 사장. 자, 탕비실에서 커피 타서 팔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정수기 라면 국물 버려보자고. 그래도 일을 안 시키는지. 아, 엄청난 일을 안 시켜?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네요. 어 역시 집단지성. 예. 부장님 커피 타와요? 네 이런 거. 아니면 그 자판기 커피 마시고 다 마신 그 종이컵을 네. 부장님 자리에다 올려놓는다든지 지나가면서 네 대리한테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이런 식으로 문 한번 발로 차고 들어가라고 일투성이다 일투성이 진짜 할 거 할 거 많은데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집단 죄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부장아 커피가 쓰다 자. 아이디어는 주지만 절대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쵸. 네. 자, 이 정도면 됐죠? 네. 아주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흰머리라도 뽑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8482님 거 가볼까요? 자고로 돈 거래를 절대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배웠는데요. 엄마 말고 아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신다더니 진짠가 봐요. 다 큰 아들로서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드리기엔 저도 돈이 없고, 아빠한테 돈을 빌려도 드려도 될까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어, 크네요. 그림은 아빠가 부자가 되어 티슈 대신 돈으로 입을 닦는 그림 그리고 저는 옆에서 돈으로 종이약 접는 그림 그려주세요. 야, 2천만 원이면은 진짜 거액이네요. 일단 8482님은 돈이 좀 있으시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부모님께 네. 서 빌려달라고 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말했어요. 자꾸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어머니 아는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리고 빌려드리겠다. 부부간엔 아셔야 된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조건에 오케이면은 이제 오케이인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뭐 어떻게 됐더라?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모르죠. 네.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결국은 흐지부지 아빠가 안 빌려가셨네요? 그게 그냥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뭐 돈 부탁이 아니고 시시콜콜한 거. 자, 이분께도 그러면 일단 어머니의 승인을 받고 오시라고 일단 해볼까요? 예, 네,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몰래 한다는 거는 좀 뭔가
비밀로 해야 되고, 그건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뭔가. 근데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될 때도 네. 공개하기가 좀 꺼려진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엄마를 연대보증이라고 하러 지정하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뭐 거창하게 가질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되는 거면은 네, 괜찮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빠 애교 한번 보여줘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네. 연장선인가요? 김마왕 그 집안인가요? 그렇죠. 예. 200만원 드리고 손절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10분의 1로.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딴 돈 받으려고 너한테 부탁한 줄 알아? 됐어, 치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10분의 1은 좀 적지 않나. 그냥 드리고 끝내기에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빠에게 네. 애둘러 시키신 걸 수도 있다. 아, 어머니가? 네. 이렇게 말을 해놓으신 게 있어서 평소에. 네. 캐릭터가 이미 설정이 되셔서. 그렇죠. 엄마가 아빠한테 돈 받아왔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빠의 댄스 신고식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그 SBS에서 했던 거. 뭐죠? 그 댄스 신고식. 그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 댄스 지존. 섹시 도발. 네. 색도 시발.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엑스맨. 특명 아빠의 도전. 네. 네. 자, 한철현님 거 가볼까요? 아는 형과 교회 아는 네. 동생. 자. 자, 노래 한 곡. 네. 자, 그러면 다이아의 나랑 사귈래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색도 시발 말고 또 뭐 있죠? 춤신춘화? 아, 춤신춘화. 무아지경. 댄스지죠. 천상... 뭐. 천상지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게 하늘의 춤 뭐 있어요? 아, 천무 스테판이 나와서 뭐 무슨 하늘의 뭐 춤. 오오오오. 아, 오오오오. 유아 독존. 내가 천무 스테판이다. 태형 건설 스케치 프린트. 혜성처럼 전진하는 앤디 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 신화 멤버 3명 이름을 다 넣어서 그건 종성에 추천 하나 줘야지. 혜성처럼 전진하는 앤디 3명 멤버 이름을 엮어서 만든 시죠, 시. 하나의 시. 그때 입사할 때 최전성기였는데 네. 그 자막이요? 어떤 엑스맨 자체가 이제 네. 3, 4 예능 중에 최고였어요. 갔을 때 이제 장영란 입사했을 때 첫 녹화 때 이렇게 장영란 캐릭터가 완전 시작하는 보디첼리. 응? 보디첼리? 장현우 씨가 이 분위기를 다 살렸어요. 전지창조. 네. 알고 싶어? 야, 남편 예. 태성재 텐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만나볼 텐데. 자, 한철현님 거. 아는 형과 교회 아는 동생을 서로 소개시켜줘서 그들이 1년 연애 후 얼마 전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저한테 고마워하는데 답례를 안 하네요. 보통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알아서 선물 같은 거 주지 않나요? 답례를 바라는 제가 쓰레기인가요? 뭔가를 받아내야 서로서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받아낸대. 어떻게 받아낼까요? 배디는 박주성 선수, 김민재 아나운서 소개해주고 뭐 받았어요? 그림은 선물로 사과폰 XS를 받고 왜 이렇게 커 또? 좋아하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한철현님 너무 그 원하는 부분이 구체적이고 네. 본인의 의식의 흐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아, 그야말로 이건 이 정도면 거의 커미션을 받는 네. 에이전트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거의 스캇 보리스네요. 스캇 보라스입니다. 아, 보라스네요. 네. 요거, 야. 요거는,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네. 좀 약간 냄새가 나요. 네. 아, 채팅창에 속물의 교과서라고 하시면 있고, 미노 라이올라급이라고. 자, 추징금 받는 수준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챙기려고 했는데, 아, 사과폰 또 모델까지 아직 출시도 안 된 거를. 그래서 김민지 아나운서 소개해드리고, 받아낸 거. 아, 저는 그, 가장 기분 좋은 걸 받았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에서 해설을 같이 해주는. 아, 해설 그 건을 받아냈나요? 건이라고 하기 그렇고. 건 바이 건으로. 건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서로, 신뢰가 생긴 거죠. 네. 신뢰를 받아냈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384 기동대인 줄 알았다고. 세금 기동대. 그럼 이혼하면 토해내야 되냐고 하신 분도 있고. 이혼하면은, 그쵸. 그, 이렇게 받아내는 식으로 하면은 토해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귀찮게 또 물어내지 마시고, 위약금 물어내지 마시고, 안 받는 걸로. 근데 소개시켜주고 1년 연애 후에 결혼을 했다. 네. 보통은 뭘 해주나요? 보통은 그냥 뭐 좀 의뢰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주는 걸 또 받아낸다는 게 뭐 사채 쓴 것도 아니고 그걸 꼭 받아내.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교회니까 그분들이 매일매일 가족끼리 기도할 때 대신 함께 넣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럼 뭐 컬러 성경이라도 좀 달라고 하세요. 컬러 성경이 뭐예요? 그 일러스트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막 아, 그런 그래? 거 있잖아요. 해설본 달려가지고 아래. 성경은 원래 글자밖에 없잖아요. 요즘 그 저 옛날 그때랑 다르게 요즘에는 그 구절마다 좀 어려운 구절이나 좀 중요한 구절은 그 아래 해석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막 그 거기에 대한 그 정보 있죠. 네. 이 당시에 뭐 무슨 언덕은 뭐 어떤 뭐 상징이 있었으며 뭐 그런 거 다 일러스트랑 같이 해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배형은 런던 무료 숙박권 받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 받아내셨나요? 예? 런던? 아니 물론 그 런던에 놀러 갈 때마다 네. 무료 그, 숙박 그 부부가 항상 남는 방이 있으니까 예. 아니 왜 딴 데서 자냐 아, 여기서 자라라고 예. 해서 너무 고맙죠. 네.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그 가셔서 꼭 그 부부를 찾은 다음에 아니 그게 나 오늘 영국에서 자게 됐다. 아니 제가 가면은 뭐 자동으로 알게 돼. 왜냐면 그 업무 때문에 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 그 런던을 가게 되면은 자주 연락을 하니까 아. 금방 알죠. 근데 그쵸. 런던에 갔는데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가기 전에 이미 알게 되죠. 아 그렇게 되네. 저 형 눈치 진짜 없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김민지, 여보 그 선배 또 와. 아니고요. 뭔가 받아내야겠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박지성 씨 부부가.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정장을 예. 살 수 있는 예. 분량의 예. 그 상품권을 받았어요. 아, 네. 아 상품 이거 네. 그 소개. 굉장히 고급. 네, 근데 아 근데 왜 아까 안 받아냈다고 하셨어요? 아니 했잖아요. 그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아, 얘기를 한 거. 받아내긴 하셨습니다. 소개 한 번에 대체 얼마나 받아낸 거냐고 하신 분인데. 약 정장요? 그렇죠. 근데 정장을 이제 아, 좋은 걸 그분들이 네. 해준 거니까 맞추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네. 4년이 지났는데 아. 제가 살 빼고 입으려고. 그분 한철현님 좀 드려요. 이분한테요? 네. 왜 제가 이분한테 드려야 되죠? 좀 나눠드려요. 채팅창의 네. 영국 숙박권, 양복, 월드컵 중계, 배텐 출연 등등 얼마나 뜯어내는 거냐고 준비했습니다. 아, 악귀 아닌가요? 이 정도? 끝나지 않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거의 사채꾼 우시지만데요? 아 그런가요? 아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네요. 지독하다고. 지옥까지. 차라리 폰 하나 사주고 끝내라고 지금 악귀를 보았다. 한철현 씨가 양반이었네요. 사과폰 XS로 그냥 끝내려고 하시는. 굉장히 제, 그, 저는 고귀한 예. 어떤 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악마가 여기 있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자, 무한의 수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저는 조건으로 예. 무슨 해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아, 결혼했, 그.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잊었어요. 아. 예. 그들과의 그, 추억과. 한철현 씨 때문에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잊고 계셨는데. 그렇죠. 신뢰를 신뢰로 갚는 클라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최현희님 거 가볼까요? 제겐 모태솔로를 기적으로 탈출하고 결혼에 성공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첫째 아들에 이어 이번에 둘째 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특별하면서 첫째 아들 최영도와 비슷한 느낌인 여자 이름 없을까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어요. 그림은 오빠가 베텐 식구들이 지어준 이름이 이마에 각인된 여자 아기를 안고 딸 바보가 된 모습 그려주세요. 친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최영도, 이번에 둘째 딸은 이름이 뭘까요? 오빠 사진을 허락받고 저희한테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선명하게 사진이 보내져 있는데요. 네. 돌림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을 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예. 영도. 영도. 황도는 어떨까요? 황도. 아, 도자 돌림으로? 네. 아, 다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영도 다리. 영도 다리? 영도 다리가 뭐예요? 다리 이름이에요? 부산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영도 다리. 영도. 아, 최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체리 필턴, 체리 필터도 있어요. 체리 필터. 체리, 최번개. 체리 필터 굉장히 상큼한데요? 예. 오리 날다. 오리 날다. 체리 필터 좋다. 체리 필터 진짜 좋다. 최영심 보고 있고. 아, 내가 진짜 최 씨였으면 체리 필터로 지었는데. 리필터야. 아니 그냥 줄여서 필터라고 하겠죠. 아, 최개발아 왔어. 최개발아. 최개발. 예. 최개발하는 애인데 너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죠? 최 씨는. 최저임금. 야, 근데 체리 필터는. 그렇군요. 최육볶음. 최육볶음은 정말 침이 꼬이네요. 최영배. 행배야. 최고조 놈도 왔고요. 자, 이것도 있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키라웃 있어요. 체키라웃. 최용수 왔습니다. 최용수. 최용수. 자, 최고조 놈 어때요? 이 중, 예, 최고조 놈. 최고조 놈. 요 중에서 골라보세요. 예. 아, 전 개인적으로 상큼한 체리 필터로. 체리 필터? 네. 저 최용수. 윤스. 최윤수로. 예. Check it out. 또 왔고요. Check it out. 최고 존엄. 자, 최애라고. 최애캐 어때요? 최애캐. 애캐? 아, 꼭 게임으로 가야 됩니까? 네. 아, 최애까지. 부모님이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 최애캐. 최애. 애야. 애캐야. 네. 에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에케가 제가 요즘에 중국 그 아니 몽골 징기스칸 그 네. 내용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에케가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요? 대충 맞죠? 최에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0131님. 세계국어가 하고 싶어서 언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어는 이미 잘하고요. 다른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면 좋을까요? 최대한 힙한 걸로 정해주세요. 그림은 유럽에서 배낭여행하고 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네. 3개 국어를 하고 싶은 분. 힙한 거? 언어요? 네. 힙하려고 배우나요? 지금 언어를? 언어 좀 힙해야죠. 언어는 힙하면 안 되잖아요. 핫해야잖아요. 많이 쓰는 거를 배워야지 효율이 좋잖아요. 영어 잘하면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힙한 거 하나 배워야? 어머! 아니. 네, 저것도 할 줄 아네? 이런 느낌. 말 그대로 그냥 취미네요, 취미. 그냥 배우는 그렇죠. 게. 이거는. 이분 본인 일단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고, 하나 추가를 해서. 특이한 거, 그냥. 네. 아, 바스크어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 뭐요? 바스크. 스페인에서도 바스크 지방. 바스크? 예. 스페인이 약간 다른 민족들이 좀 통일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이기도 해서 막 독립을 하려고 카탈로니아 지역이 어? 아, 들어봤어요. 그때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스크 지역도 또 약간 그들은 다른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바스크. 네. 아, 바스크. 바스크 지역 출신이 누가 있죠? 샤비 알론소. 굉장히 유명한 그 축구 선수. 샤비 알론소 아닌가? 알론소. 네. 이투라스페.
이투라스페. 이름들이 멋있어요, 거기가. 네. 요렌테. 요렌테. 네. 페르난도 요렌테. 페르난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자,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씨언어 출신하신 분 있고. 씨언어. 네. 강형욱 씨한테 개언어 배워. 개언어는 진짜 배워보고 싶어요. 개언어는 진짜 그 힙하면서도 효율이 효용성이 있는 그런 언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를 키우는 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 언어를 저는 그 막 이렇게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네. 외국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 그래서 네. 그냥 개 언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마음이 통하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 소개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아 그 여자분이요? 네. 그 애니멀 그 커뮤니케이터. 커뮤니케이터? 네. 에케? 에커. 에커. 네. 에커. 그 일본에도 다니시고 그렇죠. 한 그쪽 계속 투어하셨는데. 근데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해서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강아지와 언어가 통하고. 강형욱 그 조련사님하고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분은 진짜 강아지의 언어를 실제로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마음이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겉으로 나오는 헥헥거리는 소리나 맞아. 눈빛이나 이제 반응을 통해서 그거를 파악하신 분인 거고. 그래서 무당처럼. 어디 뭐 뒷마당에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 사연이 담긴 주인이 깜빡 잊고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해줘요. 그렇군요. 에커님이. 강형욱 씨한테 개 언어 참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강아지를 한번 12여 년 키웠기 때문에 네. 개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훨씬 더 범위가 넓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싫어 알아요. 싫어. 개들의 네. 언어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 아 만진남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지금 만 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중물인가 마중물? 그런 거였습니다. 한번 오늘은. 해보세요. 싫어. 저도 강아지 소리 내는 거 참 즐겨하고. 네. 네. 아 소통을 또 개 언어로 하신 적 있나요? 그렇죠. 집에서? 네. 댁에서? 저는 키울 때 강아지랑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기싸움 할 때, 개껌 가지고 기싸움 할 때는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르르 하면은 이제 저도 약간 같이 소리를 똑같이 내주고. 아... 자, 아 하이디. 그렇죠, 하이디였. 하이디네요, 진짜. 에커. 네. 하이디가 따로 없으셨네요. 저요? 네. 아니 그분은 완전 마음을 읽잖아요. 이렇게 소리도 안 듣고 네. 이렇게 보다가 초능력처럼. 네. 아 방송 개 같이 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후만원 으르렁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파트라쉬랑 네로의 얘기를 듣는 것 같다고 하신 분. SBS 중계권 제발 사자. 자. 4828님 거. 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출근길에 매일 같은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여자분이 계신데 보면 볼수록 제 스타일이고 가끔 전화 받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 고백을 좀 해보려고요. 처음 말을 걸 때 어떤 식으로 말을 걸면 좋을까요? 그분도 저를 같은 정류소에서 3개월 이상 마주쳐서 저의 존재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림은 버스 옆자리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을 자는 남녀의 그림 그려주세요. 아... 야 어떻게 어떡하냐 이거 어쩌지 완전 망상이죠 잘 달래드리세요 갑자기 토요일이 비참 코너가 돼버렸는데 야 이거는 참 어때요 인간의 마음으로 전하기 좀 힘들다면 아, 그 여성분의 마음으로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이런 반응인 건데 실제로는 3개월 이상 계속 마주쳤으면 당연히 알죠 존재는 조심해야 될 대상으로 설정이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식은 하고 계시겠죠 네. 아 그분이 하이디라서 알아두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요즘에 하이디님이 안 보이시나 했더니 여기에 계셨군요 자 으르렁으로 마음을 마무리 지을까요? 네, 예, 마음 여러 번으로. 리얼 짐승남이라고 하신 분. 서로 지지면 인정. 자, 어떤 분께 그림 선물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보자.
김마왕, 그 다음에 돈거래, 그리고 웨딩브로커 한철현님. 오빠가 배텐 식구들이 지어준 이름이 이마의 각인된 아기 여자의 길을 안고 딸바보가 된 모습. 이마에 체리 필터라고 쓰실 거예요? 예, 체리 필터로 네. 하고 여기 옆에 최애캐, 최애캐 아니고? 최애캐로 할까요? 최애캐. 최애캐. 체리 필터. 체리 필터가 좀 더 높은데요? 지지율이? 체리 필터. 네.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죠? 체리 필터. 뜨신 분이 듣고 계시대요. 아 그래요? 네. 나으셨대요. 그리고 나. 그럼 여자분이란 말이야? 듣고 계신 분이? 네. 오빠라고. 어 여성 파수? 자 이건 방송에서 방송에서 아직 다 그리면. 짧아가지고 네. 분량을 좀 길게 뺄게요. 여기서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뭐야? JSA?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말년의 힐링 툰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태블릿 PC가 없는 관계로 직접 손으로 매직으로 그렸는데 이게 진짜 뭔가 동양화 같은 느낌과 함께 느낌이 있네요. 느낌이 하얀 종이에 그려보니까. 자, 최연희님의 오빠 따님을 안고 있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모태솔로를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결혼에 성공한 오라버니 둘째 이제 딸 출산을 근데 지금 채팅창에 체리필터의 고모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등판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빠가 아가를 낳았어요. 오빠한테 방송 들으라고 했어요. 라고 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데. 아, 그래요?
그림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마음에 드신가요? 별명은 최익해요. 이름은 체리필터고요. 네. 이 이마에 체리필터라고 일단 낙인이 찍혀 있고 몸의 포대기에는 최애캐라고 써 있는데 긴급 추천으로 채팅창도 왔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접속 중인 분이라. 자,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죄송하다고 이말년 씨의 그림에 대신 이분께 사과를 하고 계세요. 부끄럽다고. 자기들이 지어놓고 왜, 그러니까. 왜 사과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추인벌린 어떠냐고 뒤늦게 추천하신 분 있고 세연이랑 사이가 안 좋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애기야 우리가 미안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와서 볼 줄은 몰랐지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예, 많이 울면 최루탄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최고 존엄으로 바꿀까요? 최고 존엄? 대신 사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즐기고 계세요. 그렇죠. 저 형이 주책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애기야 좋은 것만 보며 크라고 우리 고조놈이 이상한데요? 고조놈이보다는 최플린 어때요? 찰리 최플린? 최플린? 플린은 이쁜데요? 네, 여기에도 있었어요. 최플린. 채팅창에 있었어요. 찰리 최플린. 영화 역사상 또 최고의 천재 예술가 아닙니까? 최플린. 최플린. 태어나자마자 파수가 되나기. 역대 최연소 파수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그래도 오빠에는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오빠는 이렇게 똑같네. 사진을 제가 사진과 똑같습니다. 네. 거의 그냥 인쇄한 수준이죠. 네. 너무 사진을 그 모자이크 없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공개하기 좀 그렇고 그림으로만 베스타그램에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태파수라고 이 정도면 하신 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는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좋아하시겠죠?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말년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프먼. 최파타. 최. 남한산성 때 우리나라에 온 게 누구죠? 쳐들어온 나라 왕이? 왕이요? 알았는데 내가 쭉 봤는데 뒤에 누르하치 뭐. 어? 누르하치 아니에요? 봤는데 기억 나네. 용골대 장군. 용골대였나? 홍타이? 장군은 용골대 장군이고 홍타이인가? 홍타이지. 맞아 홍타이지. 홍타이지인데 그 무슨 종 있잖아요. 올리버칸. 무슨 종이더라? 나만 웃기네. 근데 그 영화 진짜 재밌었어요. 저 그 팟타이 비행기에서 봤는데 진짜 홍타이지. 올리버칸. 거미손이잖아요. 근데 그 원래 징기스칸의 칸은 실제 발음으로 보면 한으로 표시돼야 더 맞다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무슨 한 한국 이게 한국이라고 그, 하는 게 그래서 한이라서 예. 국사 시간에 그래서 한국을 세웠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나라 한국이라 그러면 갑자기 학생들 중에 졸다가 잘못 들어서 국뽕으로 잘못 듣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맞아요. 한국인데 한 일한국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있었어요. 한국. 백한민국 아닙니다. 김북한. 올리버 한. 이게 네. 근데 한 이 발음이 진짜 제일 어려운 발음이라서 어지간하면 그냥 몽골어도 아세요? 몽골어 모르죠. 한 이게 근데 어쨌든 그 발음이 이제 기역류가 히읗과 기역이 이제 막 그리스어도 기역과 이응과 히읗과 뭐 이런 것들이 경기에 따라서 애매하게 되는 나라들인데 나라보다 다 원래는 한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알리 카리미 이런 것도 원래 카리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다 기역이나 키읗으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 히읗 발음이.
김환이 아니라 김칸임 이런 뭐죠? 네덜란드도 G로 되면 원래 거스 히딩크라고 했잖아요. 예. 원래 걔네 발음은 휘스 히딩크. 휘스. 크리스 히딩크. 근데 크 그리고 반할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맨유 감독하는. 예. 반할인데 그거를 우리는 표기를 히스로 하는데 사실 기억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반갈이에요? 반갈. 반갈. 본인이 그랬어요. 반갈로. 영국 가가지고 BBC한테 나 그냥 반갈이라고 하라고 반. 막 이렇게 어렵게 발음하는 거 많이 봤다고. 반갈. 반갈. 반갈이라고 하니까 반갈 반갈 반갈로 호랑이 같네요. 반갈 고 벵골 호랑이. 반갈 고양이. 자, 그러지. 노래 듣는 버전 하겠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 배송제 10 끝곡은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입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하루도 하루도를 하루도 아니 원래 히읗 H 발음을 기억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KH라든가 나라에. G라든가 이런 게 히읗 표기로 우리나라에 표기되는 경우들은 그냥 기억 키읔 키읔으로 기억. 가는 게 약한 꿈 꾸세요. 더 강한 꿈이네요. 약한 꿈. 약한 꿈 꾸세요. 김독한. 이번에 나온 피파 게임도 그거 하셨어요? 네. 몇 시더라? 2018인가? 아, 그거는 매년 나오는 콘솔 아닌가? 게임인데 콘솔 게임에 한글화가 안 되고요. 온라인 온라인 이번에 나온 게? 피파 온라인 4예요? 이번에 또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성이 크지 않은가 봐요.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축구 게임은 굳이 한글화를 막 엄청 안 한다고 해서 막 막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글이 있으면 편하니까. 피파는 제가 표기법을 전체는 전체 다 하진 못하지만 거의 다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워낙 방대해서요. 확실히 전술에 따라서 좀 팀이 확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네. 포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럼 막 어느 팀은 그런 포메이션 여러 개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훈련이 된 뭐 팀도 있고 하나만 뭐 이렇게 잘하는 팀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감독에 따라서. 감독이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전술이 있고 예. 그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요소요소에 해놔야 되는데 선수들이 또 어색해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속팀,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오래 시키니까 결국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전술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막 전술을 막 뭐 4-3-4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막 훈련해놓는 거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 선수들은 이해를 하고는 있을 텐데 몸이 움직이는 것도 다르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포지션만 계속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 감독이 있을 때는 주려고 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한 두세 개는 해보죠. 연습을. 그리고 같은 경기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골을 넣었을 때. 80분이 뭐 지났다 이러면 10분은 지켜버린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수비를 더 많이 넣고. 4-3-4 왜 비웃어요? 4-3-4. 4-3-3이니까. 4-3-3이요? 네. 4-3-3에 한 명 더 있잖아요. 축구 11명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골키퍼를 빼고 하는 거니까 보통 포메이션은. 골키퍼가 놓이면 4-3-4 가능하다고. 김병기 우리가, 선수 있을 때는 4-3-4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독일 잡을 때 4-3-4 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뒤를 털 수 있었죠. 되게 비웃네요. 네? 되게 비웃어요. 이마 깼던 분들이 오시네. 어, 이마 한 대 끼고. 그러니까. 이마 작가님 이마 튼튼하신 편이세요? 아니요. 이마 작가님 이마. 그냥 딱 한 대만 맞으. 유리몸이에요, 유리몸. 자, 가이바이 가이 가이바이포 좋네. 자, 비니 잠깐 들어보. 이걸 잘하시나 봐요. 아, 약해요. 네, 엄청 약하고. 공부하지 않아요? 네? 이거 이거 하는 거. 어, 엄청 아, 이게 약해요. 되게 세세요? 어, 아니, 가시려고 하는데. 아, 빌드업을. 그냥 단지 들어와서 때리고 막 하고 가라고. 그냥 강도가 어떤, 아, 보통 남자한테 아픈가? 배두까기 한번 보여줘. 이건 뭐야? 호두까기, 한번 당했습니다. 호두까기의 그. 근데 여자가 때려볼 때 아프겠어요. 티나는 빌드업이라고. 궁금하죠? 네? 궁금하지 않아요? 엄청 쓸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갔어? 지나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지나갈까요? 아니 지금 뭐 하러 온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옆방에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맞을게. 아, 그 정도예요? 진짜로? 궁금하죠. 나도 보실래 한번? 아, 저 아니 뭐 나 지금 검색하면 되니까요. 오토킬러 오토킬러 막 지금 막 완전. 어,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안 맞아 맞아 맞아. 어떤 사람들은 성재 씨가 연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플 리가 맞아 없다. 보고 다들 어, 얘기해야 되는데 어, 말이 안 된다. 성재 씨가 방송 살리려고 그냥 부칭했다 이렇게. 그래서 소리 들으셨죠? 응.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연기가 연기로 커버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더 열받는 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형적인 그 야외 촬영할 때 스태프들이 아 죄송합니다 사람 막 밀면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죄송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이 상황은 내가 왜 이걸 이분을 왜 때려야 되지 이런 억지로 끌려온 느낌으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고 약간 그 아니 뭔가 폭탄 터뜨리는 느낌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하고 도망가는 느낌 그냥 최소한의 안내 그 경고만 해드리는 정도. 요즘 볼 영화가 없네. 그거 보세요. 뭐요? 저 범죄도시. 아 추석에 봤어요. 아니 추석에 마녀. TV에서 하는 걸 모르고 VOD 결제를 하고 보고 있는데 그날 밤에 했어. 에이 완전 다르죠. 아... 아니 이게 넷플릭스 다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래놓고 추석 끝나니까 왓챠에 올라왔어. 어, 그 전에도 그 범죄도시 계속 올라왔었는데. 어디? 그 IPTV 그런데. 아니 근데 그건 돈을 내야 되니까. 네. 아, 돈을 냈는데 그 다음에 밤에 TV에서 했다니까. 저는 동생이 마녀 엄청 추천해가지고 봤거든요. 네. 마녀 꼭 보세요. 나만 당할 수 없다 표정인데. 아니요. 재밌어요. 그 신세계 감독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래? 그 연기를 잘해요. 박훈정 감독. 네. 아 진짜? 그래서 그 여자 배우가 좀 이슈가 됐었대요. 그때 당시. 기대치를 근데 사실 좀 낮추고 난 낮추고 봐서 재밌었고 왜 앞에 3분의 1과 2분의 1이 좀 지루하다는 걸 미리 알고 그걸 알고 들으면 안 지루한데 기대하고 보면은 왜 이렇게 확연한 액션 장면이 잘 안 나오지? 실망할 수 있는데. 야한 장면 있어요. 야한 장면이요?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야한 장면 박사님 좀 야하게 입고 와요. 전혀 그거 말고는
근데 이제 평론가들이 너무 악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쉬웠는데. 아 그리고 일반적인 시청 일반 시청들 너무 좋아했어. 아 그 사람들도 막 그 네이버 그 영화란에 엄청 악플을 달아놓은 거예요. 알바들이 막 이렇게 평을 좋게 했냐고.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 아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근데 동생이 보기 전에 야 이거 진짜 미친다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하시네요. 그냥 재밌는. 잠깐만. 네? 아. 아, 궁금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살짝 와보실래요? 바닥에 한번 해보세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저 진짜 못하는데. 바닥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아파 한번 해보실래요? 와보세요. 책상 쳐봐. 이게 어떻게 더 셀 수 있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지 않아? 저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 원래 잘 못해. 오. 학교 다닐 때 진짜 이거 잘하는 애들.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 무슨 그 뭐지? 투석기 마냥 이게 쫙 뒤로 가더니 떵 이렇게 날라가. 와 아파. 내가 너무 세게 치셨어. 자,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거 VS 그 소재 좀. 무슨 VS 소재요? 저 유튜브 할 때. 네. VS 코너 놀이 하세요? VS 놀이 한번 하려고요. 주호민 작가님하고. VS 놀이. 그래서 뭐 할 만한 소재 있나? 뭐 할 만한 거 없나요? 뭐 치타 대 인간처럼.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이. 래퍼 치타 대 치타 어떠냐고. 그래서 누가 이기나. 그래서 학과 하다가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놀란 일일 수도 있어서. 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했죠. 그 중에 누가 더 랩을 잘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그런 거나 뭐. 근데 그게 주민 작가님 사진도 보내줬어요. 치타 그 래퍼 사진을 캐릭터 영화 캐릭터 뭐 예를 들어서 아저씨의 뭐 우리 할 건데 원빈대 용의자 공유 그 얘기 누가 하지 않았어? 아 그래서 내가 용의자를 봤어. 우리 아이서 회사원도 보고 원빈대 회사원 누구 나오는데 원빈 아저씨 원빈대 용의자 나오는 공유 있잖아요. 둘이 싸우는 또 유명한 다 아저씨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술을 그대로 갖고 온. 그러니까 뭐 베를린의 하정우대 무슨 올드보이의 무슨 최민씨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토론 주제 VS 지금 그 얘기한 거라네. 네 그렇긴 한데 이거는 좀 VS가 앞에 거는 좀 약간 배틀 느낌이고. 평생 이거 하나만 먹는다면 혹은 평생 이게 공짜라면 1번 아. 고기 대 회. 아 괜찮네요. 명 네. 평생. 평생 이거만 먹는다면 혹은 평생 공짜라면 하나 산대. 이연걸 대 스티븐 시걸 옛날에 많이. 안 해봤어? 스티븐 시걸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이연걸이 이겼지. 그래서 파괴력이. 공유 대 팔공유. 네? 공유 대 팔공유. 공유 대 팔공유. 팔공유지. 팔 공유하는 거야. 아. 크리링 대 천진발. 어? 크리링. 어? 그거 진짜 괜찮다. 아니 그거 이건 좀. 뭐라고? 크리링. 근데 천진반이 요걸로 마인부도 그 시간 끌거든요. 태양권이? 아니 이렇게. 이거? 기공포? 기공포. 계속 이것만 연습해요 얘는 나중에. 그래서 이걸로 마인부를 한 몇 주 시간 끌었어요. 마인부가 아니라 셀. 마인부도 했을 거예요 나중에. 마인부 때 천진반이 관여를 했나요? 네 했어요. 그 옷 입고 다니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인부가 막 이러면서 한 1초인가 2초 멈칫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가 인간계 최강이냐. 근데 이제 하지만 인간이 인간 아니죠. 인간 아니죠. 그래가지고 인간계 최강은 그 인간계 최강은 클리밍으로 거의 정해져. 작가님이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진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뭐 누가 더 센가 막 그렇게 했었어. 인간계에는 크리릉 야무치 정도밖에 없고 부루마 무천도사도 인간인가요? 네, 무천도사 적어놔야겠다. 크리링인데.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이 하나 고르면 제가 다른 포지션으로 해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료 조사 각자 해와서 붙기. 인조인간 자매라니? 인조인간 한 명은 남자 아니? 걔 남자예요? 검은 머리 남자. 인조인간 17호는 남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자로 알고 계시던 분 어떻게? 아 저도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좀 헷갈릴만 해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쌍둥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신호자키 아이 한 번 더 섭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토론 주제 없나요? 토론 주제? 토론 주제 할 만한 거? 아이폰 대 갤럭시. 뭐 그거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좀 그 What the Fun이라는 네. 채널을 봤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토론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뭐 밥 안 됐는데 밥 먹으러 오라는 거. 뭐 유죄인가 무죄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재밌는 토론 거리가 뭐 매 먼저 맞는 게 나은가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복숭아 단단한 거 물렁한 거 좋다. 복숭아. 인류에게 가장 도움이 된 동물. 소와 말. 아 인류에게 도움이 된. 가장 도움이 된 평생 치킨 대 평생 피자. 야 많다 많다. 야, 여기서 다 건져가야겠다. 문어 숙회 어디다 찍어 먹어야 맛있나? 초고추장 참기름장. 아... 문어 숙회? 문어 숙회 와사비장 아니야? 간장에 와사비도 있고. 문어 숙회 어디에 찍어? 평생 침투부 대 평생 배텐. 야. 평생 침투부 초고추장 평생 침투부 대 평생 매트 한번 해보시죠. 할까요? 네. 1회로? 네. 그거를 게스트로 오실래요? 저는 가고 싶어요. 아, 네. 네, 저 신분이 네. 부장님에게 허락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부장님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 팀장님? 네 팀장님 제가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고추장 대 뭐였죠? 소금장? 여러분 평생 배텐데 평생 침투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여기는 배텐이죠 당연히. 홈구장인데요 여기가. 둘 다 안 본다고 하시면 있고. 아 그래도 다섯 개 건졌어요. 야 그럼 이거 한 순대 초장 대 소금.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는 거는 너무 특이하는데. 순대는 떡볶이 국물이 짱 아니야? 그치. 소금에도 난 잘 안 찐. 무조건 떡볶이 없이 순대를 거의 안 먹는데. 치타 대 래퍼 치타 할까요? 아니야. 악마의 유혹이 자꾸. 타이거 대 드렁큰 타이거. 타이거 대 드렁큰 타이거 하라고요? 드렁큰 타이거는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이요? 아니. DJ 샤이는요? 전 멤버라? 몇 집 드렁큰 타이거로 해야 되지 결정해야지. 아. 그 무슨 축구 카드 같지? 뭐 래퍼도 웃기네. 공이 지단 뭐 이런 거 같지? 타이거 JK 대 타이거. 차붐 대 래퍼 차붐. 타이거 대 짬 타이거. 타이거 대 짬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대 짬 타이거 누가 더 행복할까로 가면 도끼 대 밤도끼. 카레마통. 카레마통 대 똥마카레. 이게 사실 밸런스 완벽한 거죠. 이건 진짜 완전 고전이죠, 고전. 카레마통이냐, 똥맛카레냐.
마음이 선대 엄마 손 발. 군대 두 번 가기 대 군생활 두 배 하기. 군대 두 번 가기가 최악, 더 최악이잖아요, 당연히. 군생활 두, 똑같은 거 아니야? 미스,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2년, 미스. 2년 하고, 그 다음에 인생 중에 한 번 해야 돼. 아, 아무 때나? 어. 한 번에. 너구리 다시 마. 너구리 다시 마. 너구리 다시 마. 먹느냐, 안 먹느냐. 아. 알약 먹을 때 물 먼저 먹고 알약 먹는지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먹는지. 너구리 다시마는 당연히 먹는 거 아니야? 먹는데 절대 먹는데. 이거 좀 밸런스가 좀 파괴되는데? 아닌데. 군대 한 번 더 가고 10억 대 그냥 살기. 아 그냥 살기. 에이 그럼 10억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먹는데요. 국물용 아님. 안 먹어 진짜. 그래요? 응. 그게 제일 맛있는데? 이게 맛있다고요? 예. 오, 식감. 그 A급 다시마라고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 관계자가 뭐 무슨 국산 무슨 다시마 썼다고. 아 최고라고? 좋은 품질의 다시마 썼다고 먹어도 된다고 그랬었어. 오리온 초코파이 대 롯데 초코파이는 밸런스 파괴인데요. 그럼 무조건 뭐 있는 거 먹는 거. 몽쉘 대 고전 초코파이? 그, 아, 그거 뭐지? 그 진짜 맛있는 초코파이 하나 나왔어. 저 얼마 전에 그거 먹었냐? 생크림 파이. 그거 아니에요. 네? 요만한 거. 안에도 초코가 돼 있는 파이였는데. 아, 그거 알아요. 무슨 파이예요, 그거? 그 두 글자 파이예요. 두 글자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어. 가나? 가나? 가나 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빅파이는 아니지. 난 빅파이 별로 안 좋아해. 안에 잼이 있어서. 그 OS? OS? 맛있지. 가나파인가? 가나파이 없어지긴 가나파이 근데 아니, 까맣긴 해. 보통 그 초코파이 이렇게 씹으면 안에는 마시멜로가 정 가운데 네. 있고 그 뒤에는 이제 하얀색 그 밀가루층이라고 네. 해야 되나? 과자 네, 두스러기. 희잖아요. 두 개 그 사이에. 근데 그 파이는 먹으면 안에도 까맸어. 그거 가나한 것 같아. 그래? 가나가 까맣긴 해요. 그죠? 어. 대파이. 아, 대파이가 뭐야? 사람 이름이? 네. 아, 이거 다섯 개 건져갔다 그러지. 매번 와서 이렇게 아이디어 받아가야 돼. 카카오파이인가? 카카오파이? 나 옛날에 코코아파이 진짜 좋아했는데. 롯데 코코아파이. 그거 사면 곤충을 줬어.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랑. 그거 다 모으는 게 꿈이었는데 모을 수가 없어. 이거 네가 나중에 보정 좀 해줘야 되지? 네. 화질 좋고. 아니, 이걸 보정 좀 해봐야겠다. 맞다. 그거 빨리 조금 녹음해야 될 거 같다. 아, 왔다. 이거. 하나, 둘, 셋. 빨리. 밑에 좀 찍어도 돼요? 네. 어, 이거 왜 이렇게 저기 하얀지를 봐주면 다리 이렇게 하얗어요. 모으는 거야. 이거요? 그 각질이에요. 긁어서. 빨리. 아, 찍었어요, 이제 그만 좀. 이건 안 찍어? 다리.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찍은 게, 그림 찍은 게 아니구나. 패션을 좀 찍을게요. 각질 찍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나 그냥 패션 찍으려고 했는데 각질. 찍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일정도. 자, 평생 모기한테 면제권 네, 500만 원.